변해라. 얍. 너희도 변해라. 얍. 친구들 안녕. 뽀로로예요.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뽀로로는 어디든 달려갈 거랍니다. 놀이터에서 노는 건 정말 정말 재밌다크롱. 맞아 맞아, 진짜로 신난다구. 둥둥이는 미끄럼틀 놀이가 정말 좋아. 맞아, 패티도 미끄럼틀 타는 게 정말 재밌어. 쾅쾅 쾅쾅. 노디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옷 냄새를 맡는 걸 정말로 좋아한답니다. 요를레이 요를레이. 해리는 노래 부르면서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는 게 진짜로 행복해. 나는 말썽꾸러기 악당.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말썽을 부리고 싶단 말이지. 너희들이 뛰어놀지 못하게 자동차로 만들어버리겠다. 변해라. 얍. 너희도 변해라. 얍.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뛰어놀 수 없는 거냐, 크롱? 아니야,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. 도와달라고 외쳐보자. 도와주세요. 악당의 마법에 걸렸어요. 우리를 나쁜 마법에서 구해주세요. 어? 어디선가 친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? 이 뽀로로가 출동을 해야겠어. 아니 얘들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어쩌다가 이렇게 자동차로 변하게 된 거야? 악당이 우리한테 와서 나쁜 마법을 걸었다 크롱. 뽀로로, 우리를 좀 도와주라 크롱. 알겠어. 그럼 내가 이 나쁜 마법을 없앨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. 호비야, 너희는 이걸 한번 마셔봐. 우와,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어. 뽀로로 덕분에 다시 뛰어놀 수 있게 됐다 크롱. 정말 정말 고맙다 크롱. 히히, 그럼 또 만들어 볼게. 다시 날 수 있게 됐어. 정말 신나. 우와, 진짜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네. 고마워 뽀로로. 뭘,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이 뽀로로야말로 정말 행복한걸. 얘들아, 우리 키 크기 놀이 하지 않을래? 그거 좋지.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.
오, 내 키가 한 뼘은 더 커졌는걸? 그럼 패티도 해볼래. 이번엔 크롱의 차례다, 크롱. 뽀로로도 해볼게요. 우리 친구들도 신나는 변신놀이가 하고 싶으면 이 뽀로로를 찾아주세요.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! 안녕!